반갑습니다. 우선 그 서술 접설 몇 가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는 뭐 이거 일반적으로 저널리즘에서 운이되는 걸로는 이게 좌파입니다. 교수들 중에서는 이제 극좌파로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그 심한 과한 격한 변화를 불러제끼고자 하는 운동의 편에 쭉 서 있었죠. 근데 사실은 몸뚱아리는 염통은 그 우파입니다. 난 뭐 민주나 진보란 말을 사실 좋아합니다만 내가 쓰는 진보는 좌우 정치 대립의 그 사회주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내가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몸뚱아리는 그 분류로 보면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 진보란 말은 그냥 사전적 의미입니다. 1차적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발전 비슷한 의미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문화의 바람직한 내일을 일구기 위한 길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설 두 번째인데요. 한 달 반 조금 약간 넘습니다만 최근에 몸이 조금 덜 좋아서 조금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만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에 숲속마을 에서 현재 요양 중입니다. 오늘 위해서 그냥 왔는데 내일이면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기 나온 다른 이 네 분들처럼 사실 페이퍼 하나를 원고지 한 3, 40장 정도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통보받은 거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완성본을 갖고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개인의 메모만 가지고 왔고요. 그 점에서 눈에 보이는 종이 쪼가리로 제출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야기를 일단 뭐 15분에 걸쳐서 마음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그만 김원열 교수한테 조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있는 사람 숫자만큼 이 종이 개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걸 좀 나눠주실래요? 이게 출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03년에 어떤 자리에서 발제하다가 보조물로 냈던 건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 비중으로 보면 한 30분의 1 내지 5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거지만 그냥 말로만 하면 뭐 나이가 사실은 뭐 난 비교적 어린 편입니다만 70대이긴 하지만 어린 편인데 어린 놈이 아무 종이 쪼가리도 내놓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게 좀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한 장 출력해 왔습니다. 그걸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봐달라는 이야기고요. 보시다시피 17세기까지의 조선 문화에서 남녀관계가 어떤 성격을 띄었던가 하는 것을 아주 압축해서 A4 두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대 이전 사회에 사회를 운영하는 데에서의 통상적 절차, 통로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데올로기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그 사이에 물론 권력이 있겠습니다만 이 권력은 두 가지의 사이에 놓인 것이고 두 가지를 소통시키는 것이고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죠. 더 좁게 말하자면 조상, 제사 상속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념권이죠. 이데올로기 권력이고요. 또 하나가 경제 권력인데 이 경제 권력을 가장 압축 대표하는 것이 재산 상속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선 사회에서는 차이가 물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없었다. 그러니까 유럽, 아메리카 어떤 나라의 君주더라도 가장 단단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평등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운동가들
내가 이걸 발표할 때 2003년은 뭐 그때 페미니즘이란 말도 별로 아니고 뭐 성평등 내지 그 여권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여권운동 내지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은 이 조선시대의 역사만은 좀 제대로 알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 라이너 슈타인엄 같은 애들이 시작할 때 그 레이디 퍼스트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건 자주 매우 얄팍한 피상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역사에서는 2000년보다 훨씬 더 전부터 여권이 당당하게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그냥 토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난 SNS 계정에서 맨 앞에 자기소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힘은 중심적으로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가진 자신감이다. 자신감에서 온다. 이 오늘의 사람들, 이 가지게 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과거에서 오는데 그 과거는 역사와 문화라는 말로 압축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령 아메리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에 비하면은 그리고 대체로 이탈리아 같은 쪽보다는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는 훨씬 더 오랜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피 속에서 용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걸 낮춰보는 매우 잘못된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년 정도 키워져 온 건데 100년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강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거에도 이제 역사적 요인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슬프게도 그런 요인이 지금 우리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문화가 오늘 사는 우리들의 자부심,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거 있는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신감이 올바른 바람직한 훌륭한 미래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미래 사회를 일구는 그 중심, 뭐 통로 내지 그 뭐랄까요 그 산품을 우리 그 문화의 나됨, 우리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난 지금까지 물론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해왔습니다만 이 문화의 정체성은 정치적 정통성 같은 것 정치적 정당성이나 역사의 정통성 보다가 훨씬 더 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래까지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우리 문화의 우리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막 흐트러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 작게는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세대 간의 그 대립과 갈등, 이 현격한 차이, 이 거리를 좁혀야 할 보다 그 목전에 놓인, 눈앞에, 코앞에 놓인 과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크게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역사문화의 나됨, 우리됨의 되살림, 되세움으로 통합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 원고지 40장 정도의 글을 준비하다가 못했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갈 토막 이야기 몇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쌤 지금 10분 조금 지난 것 같죠? 그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거랄까요? 우리의 그 공통과제라고 하면 물론 지금 소통이 주제가 되어 있지만 소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닿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앞으로도 이어갈 기본적인 마당, 기본적인 주제는 공생입니다. 꽁비방스 양말로 하자면 함께 살아감, 함께하는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어 온
우리를 잘못 이끌어오고 잘못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반목, 대립, 갈등의 힘들을 녹여내고 누겨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할 텐데요. 그 세상은 뭐 통일 세상이고 평화 세상이고 할 텐데 그것이 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장 먼저 대립되는 것들끼리 어울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화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화평 내지 화해. 그것을 좀 더 보통 말로 하면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이 넓어져서 대통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다 더 큰 문제들이 함께 풀어져 갈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공생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 많은 긍정적인 측면의 색깔의 그 전통 요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적어도 2000년은 넘습니다. 여기서 짤막하게 과거 운동가들 중에 훌륭한 사람은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사는데 부정적인 예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버린 박현채이고 또 한 사람은 정정하게 살아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최현국 선생이랑 비교할 때 약간 나이가 위입니다. 33년생이니까 86인데요. 강만길. 이 두 사람인데 1980년대 언젠가 내가 역시 비슷한 발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에서 찾는 오늘의 어떤 식으로든지 그 녹여내서 그러니까 새롭게 여건에서 개성해야 할 측면들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박현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중요하다. 그러나 조선까지는 몰라도 고려까지를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자국이라고 봐야 할까? 부정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강만길은 요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황, 이이 같은 사람, 정도전. 뭐란 정도전은 매우 그 긍정적인 인물로 생각합니다만 이황, 성리학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그거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걸 전공을 하고 있어? 해서 뭐하게? 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들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역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세기 이후에 많은 그 세계를 이끌어가고 지배해온 제국주의 세력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영국은 자기네 역사를 조작해서 이 거성문화까지도 진해가 쌓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은 기껏 200년 남짓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긴 역사와 바탕 전통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관습이 있죠. 그리고 일본도 그 비슷한 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대사 사실 매우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나 앞으로 생길 것이 틀림없는 고려 공화국 연방의 기본 바탕은 뭐냐? 올라가고 올라갈 때 뭐 4.19냐 5.18이냐 같은 이 논쟁 끓이던 제쳐놓고 볼 때 적어도 동학 3.1운동은 쌓아놔야 할 거 아닙니까? 동학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9세기 민족운동 뭐 의병이라든지 동학 농민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되살려내야 할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중요한 운동가 물론 오성중 같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나는 믿습니다만 그만큼은 아니어도 일단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 신채호가 있죠. 그 사람은 이제 부쟁이었으니까 독립운동으로는 좀 미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신채호는 학문으로 독립운동을 했고요. 학문 중에도 역사로 했습니다. 그 역사 중에서도 고대에 중점을 뒀어요. 소설도 썼고 사론도 썼습니다만 그 신채호가 구체적으로 substantial하게 그러니까 사론, 형식, 뭐 규범학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규명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서는 고대사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한 달간 돌아다니는 것이 다섯 수로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살아 팔팔 뛰던 그 생활의 삶의 현장을 가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그게 그만큼
근대 한국을, 현대 한국을 살려내는 주요 공신인 신체호가 머리로, 붓으로 운동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려고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대사에 역점을 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고대사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국인들은 인도의 역사를 몇천 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 조선에 대해서 대충 2000년 정도 역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충 나보다 약간 선배인 사람들은 일본 애들이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세련된 구호를 무기로 해서 심어준 식민사학, 의존사학을 진실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충 372년, 4세기 후반이 됩니다. 그때가 되기 이전에 조선사는 그냥 부족 형태의 사회가 연장된 것일 뿐이다. 과거의 2000년은 역사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0대, 80대는 그러한 역사를 배워왔어요. 그건 꽤 부셔져야 합니다. 20세기까지 몇천 년에 걸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력은 일상적이었고 치열했고 길었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역사 유산을 우리는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의 사건은요, 미국이 군대를 통해서 조선을 해방시킨 사건이 아닙니다. 단면적으로 그런 면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이명박, 박근혜 같은 애들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지만, 실제로 조선의 해방을 불러온 것은 조선인들의, 그때로만 해도 한 80년 정도 같습니다. 적어도 80년대, 1860년대에서부터 독립자주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 피와 땀이 엉긴 투쟁의 결실물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인데 그 진실이 왜곡되고 증발되어버려서 우리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된 새로운 체제의 확립이라는 그 시기를 해방의 시기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압제 속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 외적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때 그 해방의 주체는 미국이 아닙니다. 조선 인민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2분요. 아이고. 그러면 제목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고대사가 중요하다. 그 신화와 전설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볼 때 우리는 중국 문화와 다릅니다. 유교, 불교의 문화가 우리 문화의 정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 뭐 양반, 남성 이런 것이 주도한다 하는 것은 조선 500년간은 뭐 힘을 써왔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단군에서 주몽이나 박약거세까지 쭉 내려올 때까지 볼 때 남녀는 기본적으로 사실 평등했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와 그 밑에 것들 사이에 차별성도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적서도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까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녀들 결혼시키면 시집 장가 간다고 그럽니다. 장가 간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 오랜 정통성 확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민들은 장가를 보냈지 여자를 바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그만큼 강했다는 이야기고, 그건 그 한 장짜리 프린트물에 어느 정도 뼈다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과 뜻과 형태가 어우러져서 소통이 쉬운 그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말과 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유럽 아메리카들도 갖지 못한, 근데 우리와 비슷한 관습을 가진 건 몽골 하나가 있는 걸로 짐작을 합니다만 일본 애들도 비슷한 게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령 서양 애들 같으면 내 아빠, 내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그런 말이 없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배, 우리 할매입니다. 심지어 마누라 보고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라고 합니다. 세상에 our wife라고 하는 족속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반영입니다. 말이 어떻게
삶의 행동과 동떨어져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건 결코 우승은 야만의 자국이 아닙니다. 미래에 살려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소중한 자산인 겁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온갖 악들, 대립들, 갈등들을 녹여내야 하는데 그게 노동 중심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의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들을 뽑아내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면 자연 속에서 주체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인간들의 모든 활동이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그러나 중간쯤을 잡을 때에 역시 생산력이라고 말할 때요. 그 생산, 삶을 위한 자본들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할 때 그건 여전히 반쪽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건 삶의 가치를 그 자체로 실현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힘을 얻어내는 원천 자원을 마련하는 힘이란 뜻이 됩니다. 이거에 약간 건너편에 있는 것이 이제 놀이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향유와 노동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통에서는 이 노동과 향유가 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현장마다 향유가 함께 했어요. 노동요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과 놀이가 수단과 목적이 된다거나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거는 근대 이전에 야만적이고 미개한 시대의 자국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사회가 펼쳐나가야 할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자산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긴 세월에 걸쳐져서 우리 역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건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짧게 보더라도요. 10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아주 각박하고 지저분하고 민하고 베이슨, 그러니까 야비하고 저속한 이런 삶의 문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 역사는 100년이면 진짜 조만한 겁니다. 6천년이면 거대한 호수가 말랐다가 차 땅을 되풀이하는 게 자연현상인데요. 100년이면 진짜 아주 짤막한 것입니다. 그때 100년 전에 있었던 3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척사위정에서 의병으로 넘어가는 조선의 과거 건강했던 시대를 회복했다는 운동, 그리고 그것을 격파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상층 중심의 혁명운동이었던 개화운동이 있었고요. 그것이 또 뒤로 넘어가면 애국개몽운동 뭐 비슷하게 바뀝니다만 애국문화운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울결 운동이고, 그것이 번져가서 농민전쟁, 대일의병전쟁으로까지 넘어가는 이 세 맥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평가가 이 서울 쪽과 평양 쪽은 아주 다릅니다만, 상론하는 걸 회피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공통되는 정신을 볼 때에는 중세로 회귀하고자 하는 정신을 거부한다. 그 운동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걸 평가하는 오늘날의 연구자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세의 존의 지향은 청산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종교가 세속사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각 운동의 한계를 지적해내는 연구들인데요. 그는 오늘날 반외세의 자주지향, 반봉건의 민주실현, 민중주체의 실질적인 혁명, 이것을 지지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공통의 지향, 지점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성인이라고 할 때요, 성인들의 공통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뭐 성인도 아니지만 석가는 반쪽 성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와 공자는 진정한 성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진정한 공통성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슴에서 촉촉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물로 분노로 이어지는 몸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몸으로 표현해내는 사랑, 그것이 성인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눈물을 통해 눈물에 분노를 녹여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녹여낸 것, 그것이 삶의 지표가 되고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 지향이 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 목표가 그러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차가운 머리로 아주 단단한 손발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소통문화의 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여기서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에 비추었을 때 남쪽 북쪽 현재 두 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민주 진보 세력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담론의 아젠다들, 그리고 아젠다 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실천 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실천의 실라버스들, 그 항목들을 예로 해서 그냥 제안하는 것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보다 왕성하게 논의가 되어서 더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